안녕하세요. 무슨명 아시라프입니다. 차 이름은 특별하게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차에 대한 프라이버시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이제 구매한 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넘으신 상태인데요. 1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1년 넘은 상태에서 뭐 추격을 많이 받았는지, 여기 보시면 나사 쪽에 보시면 나사는 한 2mm 정도, 2.5에서 2mm 정도인데, 이게 4개 정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아마 뒤쪽까지 셋, 4개 정도 구조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행을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서 주행을 했었어도 이렇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면은 이제 뭐 깔끔한 데든 뭐 업로드든 오프로드든 충격받으면 이게 나사가 이렇게 커 빠져버릴게요. 빻는데 이거를 원래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캔 값이 따로 캔이 일단 없고요. 캔 값이 따로 나와 설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싶은데 고치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일단 이 상황에서 아드님께서 보내셨고 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거는 제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모터를 아쉽지만은 따로 구매하셔야 될 거고요. 모터 샤프트도 3.7이 아니라 또 모터도 5mm예요. 모터가 두껍더라고요. 그 모터까지 고정하려면은 이 대용에서 5mm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나사를 다 풀어내려고 안 빠지는 것 같을 때는 이 안에도 좀 힘을 줘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잘 보시고 안에 모터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모터를 실제로 아예 교체를 하셔가지고 교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놨어요. 처음에는 엄청 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가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날 처음 온 적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니까 범퍼라는 거 있는데 좀 부가치기도 하고 부가치는 거 하나 좀 심하게 좀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럴 수가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고치기 어렵다. 모터는 제가 고치는